무상급식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공방이 이번에는 불용 예산 문제로 번졌습니다. 밀양 사자평 일대 억대 군락지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한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통보 면제 제도가 무용지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구성된 희망FC가 축구를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공방이 이번에는 불용 예산 문제로 번졌습니다. 경상남도가 불용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해결하라고 하자 경남교육청은 도에 남는 예산이 더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남는 예산이 있는데도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최근 4년간 세입에서 세출을 뺀 총잉여금은 1조 1,757억 원, 이 가운데 2월액을 뺀 순잉여금은 5,365억 원, 초과세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4,937억 원이라며 평균 1,234억 원의 불용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의 잉여금이 훨씬 더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4년간 경상남도의 총잉여금은 1조 6,647억 원, 순잉여금은 9,564억 원, 불용 예산도 4,338억 원으로 교육청의 잉여 예산보다 배 가까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공사 낙찰률과 예비비,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고 다음에 예산에 그대로 이월된다며 과연 불용 예산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불용률 1.87%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건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고 안 남기고 개념이 아니고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 모든 예산은 내년도 그 세입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의회 승인 후에 집행하고로. 경남도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지적한 것이고 잉여 예산이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세수를 확충해서 그 잉여 재원을 마련해서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기관 모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잉여 불용 예산 논란. 대안인지 감정 대립인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영남 알프스인 밀양 사자평 일대 억새 군락지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밀양 케이블카 정상부에서 사자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다시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내 대표 억새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발 1200m 밀양 제약산 사자평입니다. 억새 군락지 곳곳이 등산객들이 출입하면서 파헤쳐졌습니다. 아예 억새 군락지 안에서 자리를 깔고 식사까지 합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셨어요? 네. 억새밭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과 사자평 등산로 사이에 출입을 막아놨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걸어 가세요.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최근 이 등산로를 개방해달라는 밀양시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관광객 수가 절반으로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밀양 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성수기 기준 하루 3천여 명.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립공원위원회가 환경 파괴를 방조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합니다. 마구잡이로 억새밭으로 들어가서 앉는 곳이 바로 식사 자리가 되고요. 앉는 곳이 사진 촬영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개의 수천 개의 길이 억새밭으로 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 356만 제곱미터에 달했던 사자평의 억새 군락지는 2011년 21만 제곱미터로 96%가 사라진 상황.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38억 원을 투입해 사자평 일대에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해자의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제도가 지난해 마련됐는데요.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김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32살 녹 씨. 지난달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샀지만 차주인은 돈은 받은 뒤 차를 그대로 훔쳐가 버렸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지 않아서 겁나서 신고 못합니다. 이번에 같은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37살 이모 씨. 지난해 12월 업체 사장에게서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해 치료비를 받아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땐 경찰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면제제도 덕분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예. 그 좋은 그 면책 조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 뭐 지구대 파출소나 아니면 각 경찰서 외사계로. 하지만 형사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가 불법 체류를 신고하면 강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를 구제받은 불법 체류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45명. 지난해 110명의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경남에서도 불법 체류자 수는 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불법 체류자 통보 면제 제도로 구제를 받은 외국인은 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가난하지만 축구 하나로 행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희망FC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운영이 중단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축구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외치던 희망FC의 어린 선수들. 여전히 운동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결손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로 구성됐던 희망FC. 하지만 외부 지원이 끊기며 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도 김태근 감독은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무료로 축구를 가르칩니다. 더 이상 희망FC 유니폼을 입을 수 없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축구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서만 이제 열심히 하면 인정도 해주고 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장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후회는 없고요. 교실과 가정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축구를 할 때만은 희망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희망은 축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희망! 화이팅! 축구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의 이야기인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 6년의 제작 기간 끝에 최근 개봉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던 농어촌 지역 경로당이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일거리를 갖게 된 어르신들은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적지 않은 용돈도 벌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초겨울 문턱에 들어선 하동군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잘 마른 볏집은 능숙한 손놀림 끝에 새끼줄로 변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새끼줄을 시줄과 날줄로 삼아 보기 좋고 튼튼한 집신을 만듭니다. 70대 이상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드는 집신은 하루 100여 켤레. 이웃들과 함께 웃고 또 식사도 하며 일을 나누기에 반복되는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지게 해라 막 땡돌을 앉아서 심심해서 좋고 돈 벌어서 좋고 그러려면 할매들 혼자 평생 집이 있을 거예요. 최근 문을 연 해산물 소포장 작업장도 노인 7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농사일이 없던 어르신들은 이제는 하루 6시간씩 간단한 일을 하고 적지 않은 일당을 받게 됐습니다. 심심하게 하토치기도 하고 노인정에 그거 가서 놀고 그랬지요. 건강에도 좋다 아닙니까? 이 방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 여러모로 좋아요. 경로당 등 공동공간을 활용한 이 같은 작업장은 하동군에만 10곳. 자치단체는 재료비와 운영비 등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공동작업을 통해 외부와 단절을 줄이고 소득도 얻습니다. 농한기에 특히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로당 일감 갖기를 해서 큰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서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는 데 목적. 하동군은 마을 경로당 일감 갖기 사업을 지역 5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랑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1년 6월에 징역형에 처해달라는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상남도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대책이 마산의료원에 편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밝힌 서민 공공의료 지원 예산은 111억 원으로 9개 농촌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에 18억 원, 김해 양산, 사천, 통영의 도립치매 노인전문병원 지원에 16억 원 등입니다. 한편 마산의료원 신축에 40억 원과 마산의료원 기숙사 신축에 27억 원 등 전체 예산의 60%인 67억 원이 마산의료원에 투입돼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마산의료원에 사업이 집중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공사장의 흙탕물 유실 논란과 관련해 창원시가 공사를 일시 중단한 데 이어 환경단체와 흙탕물 유실 여부를 공동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산해양신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창원물생명연대와 해양수산부, 창원시 3자가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단체도 해상시위를 이틀 만에 중단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과 교육청에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정치권, 지방교육청이 양보하면 지금 예산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혜택과 대상 범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정치권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면서도 경제가 어려워 증세를 낼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며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에서 경남에서는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던 한 명이 적발됐고 4교시 선택과목 위반이 4건, 금지물품인 휴대폰 소지가 1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